간밤 전해진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플에 이어서 구글도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글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현지어와 관련된 서비스 확장에 돌입한다라고 하는데요. 인도에는 1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지만 이 모든 언어들의 음성과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AI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구글의 인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도가 구글이 하고 있는 가장 큰 투자처가 될 거라면서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겠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는 1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모두 현재 인도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애플 역시 인도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현재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한 바 있고요. 앞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인도에 저가형 보급형 핸드폰을 출시하면서 올 1분기에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차지하며 1위의 자리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도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위치가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인도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폰과 허치슨이 합병한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영국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보다폰이 부채를 포함해서 약 186억 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는 통합회사 지분의 51%를 소유하고 그리고 허치슨은 49%를 소유한다라고 합니다. 현금 교환이 아닌 보채 소유권을 조정해서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합병을 위해서 아직 여러 가지 난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보다폰의 신임 CEO는 현재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성과 개선과 관련된 압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독점과 관련된 규제 당국의 조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동통신사는 텔레포니카 그리고 BT 등을 제치고 2,7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유럽 최대 이동통신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세금 혜택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요타의 캠리보다도 가격이 더 싸질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모델 3 차량 중에 총 3개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2개가 보조금 전액 대상에 부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7,500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추가 환급으로 $7,500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4만 달러 정도 하는 모델3의 차량을 2만 5천 달러에 인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화로 계산했을 때도 3천만 원 초반대 가격으로 전기차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로이터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IRA 수혜 혜택으로 모델3의 판매량이 올해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미국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아마도 배터리 공급망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현재 업계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ATL과 함께 배터리 협력을 이어왔는데 아마도 파나소닉 혹은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공급망 변경을 진행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파나소닉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파나소닉이 충분한 공급망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가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올 첫 거래일에는 $100의 주가를 시작해서 이제는 $200 이상까지 어느덧 올라간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매출 급증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9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과 웰스파고가 넷플릭스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JP모건은 기존 $380에서 $470로 20% 상향 조정을 했고요. 웰스파고도 $400에서 $500로 현재 종가 대비는 25%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2025년까지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3,300만 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1억 명에 달하는 계정 차용자들이 유료 공유로 만들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료 공유 매출이 2024년 2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3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내년에 6%대에서 25년은 9%로 올라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진행하고 있는 공유 단속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다분하다라고 업계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